네, 그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의 공적과 수상소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 1월 대기업 수상자는 SK이노베이션의 유재욱 수석연구원입니다. 윤활기유 제조를 위한 촉매 개발과 공정기술 상업화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나 평생 이런 상 처음 받아보는데, 이렇게 또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 일했던 부분을 이제 인정받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개발한 기술이 회사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1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세림테크 전은창 이사입니다. 타이어 균일성 보정 장치를 개발하고 타이어의 생산 설비와 재료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25년간 엔지니어 생활을 해왔는데 참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보람차고 또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큰 일을 하는데 내조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2월 대기업 수상자는 삼성중공업 권력수석연구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과 해양 설비 진동소음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입니다.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동료들이 같이 해서 이룬 성과인데 제가 대표로 상을 타는 거고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한테 더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2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도스코의 조이범 씨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부품 개발과 생산 라인의 주요 설비 문제점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그냥 많이 도와주고 따라줘갖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네, 3월의 대기업 수상자는 효성의 김성주 수석연구원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냉감과 보온 기능성 합성 섬유를 개발한 공로입니다. 상을 받은 그 기쁨보다는 앞으로 더 섬유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뻤어요.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3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웨어밸리의 박덕수 연구소장입니다. 사용자들의 접근 내역과 작업 내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공로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한다니까 여러분 덕택으로 이렇게 참된 것을 많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4월 대기업 수상자는 LG전자 이한춘 수석연구원입니다. 에어컨 핵심 부품의 고효율화 기술을 통해 원소재 절감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어쨌든 저랑 같이 일해온 동료 연구원분들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편히 일할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 4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이노 와이어리스 지승환 부문장입니다. 폭증하는 LTE 통신의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한테 주는 유일한 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혼자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합창하고 합주하듯이 같이 함께하는 직원과 더불어 뜻을 모으고 기회를 모아가지고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오늘 상을 받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